위 관리는 잘해야 돼. 위요? 간이 아니고요. 이게 위하고 지금 위가 위도 안 좋은 거야. 간은 아빠 쪽 집안에서 그런 거야. 간이요? 폐, 간 이거는 이제. 아빠 쪽? 아, 사실 몰라요. 가족 그걸. 원래 그래. 저렇게 들어오니까. 본인의 집안에 따라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원래 부모, 원래 나 낳아준 아버지 쪽. 원래 낳아준 아버지예요? 아버지 쪽에서 들어오시는 조상이란 말이요. 본인 뒤에 따라 들어온다. 조상님이요? 그랬잖아. 이게 본인이 잠을 자도 깊게 못 자고 몸은 무겁단 말이야. 이 살이 쪄서 무거운 게 아니야. 단잠 못 자고 몸에 눌린단 말이야. 어깨부터 구. 왜요? 이런 게 이게 귀신이야. 조상이란 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여기? 내가 하잖아. 본인 가끔 보면 눈 보면 살기가 있다는 말안 해, 친구들이? 아니요, 안 그래요. 응? 말투든지 강하단 말안 해? 그건 해요. 응? 그건 해요. 왜냐면 이 내면에 본인이 이거를 감추는 거야, 이게. 왜? 본인 말대로 남한테 내거 아쉽고 답답한 거. 나한테 약점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 네. 가다 보면 내가 억누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항상 나는 밝아야 되고, 남들 앞에서 웃어야 되고. 맞아요. 응? 왜? 자존심이 센 거야, 이게. 약간 자존심보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본인 잘 봐. 사람을 본인이 부정하는 거야. 벽을 치고. 삼촌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계속 그랬던 것 누가? 같아요. 응? 본인 삼촌이 아버지는 아니지, 그치? 그 아버지는 아니죠. 근데 키워주신 그치. 분이죠. 왜냐면 본인은 부모덕이 없으니까. 맞아요. 저 없으면 할머니 덕이 있어요. 약간 강박관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 삼촌이 엄청 엄청 귀하게 엄청 엄청 공주처럼 키워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울면 삼촌이 안 좋게 가셨는데 또안 좋은 마음으로 있을까봐 그래서 그러잖아. 이거 본인 울분을 터쳐야 된다. 아까 내 초장에 얘기해줬지. 응? 왜냐면 본인 따라 들어왔다고 그랬잖아. 근데 누가 따라오신 거예요? 본인 삼촌도 있겠지만 본인의 위에 조상도. 왜냐면 험하단 말이야, 본인은. 저요? 조상들이 허! 제대로 다 자기 명을 못 살았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 줄 내력이야. 본인 삼촌도 마찬가지야. 자기 명을 살고 간게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응? 그럼 저런 분이 한이 없을 것 같아? 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닌데? 우리 저희 삼촌이요? 그런 게 조상 풍파야. 지금 저한테 온 게? 아니지, 삼촌이 받은 게. 아. 그러니까 자기 명을 다못 살고 갔잖아. 그러니까 본인 우리가 본인 보면 눈 보면 살기가 있다는 거야. 억울하고. 삼촌 옆에 계셔서? 먼저 왔으니까. 저런 한을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저승을 가야지. 저승도 못 가고 지금 중천에 떠돌고 있는데? 저희 삼촌? 삼촌만이 아니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가는 거야, 저렇게. 그러니까 죽고 보면 억울한 거야.
내가 죽을 명이 아닌데. 그렇죠. 본인 태어나서 부모의 덕이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 저 힘든가요? 힘든 거지. 그랬잖아. 이거를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야. 부모에 대한 원망 안 해봤어?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했어. 처음으로 했어. 응? 삼촌이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했어. 그럼 삼촌은 본인 데리고 있으면서 좋기만 했을까? 그러진 않겠죠. 응? 본인 진짜 삼촌한테 진짜 잘한 것도 아니잖아. 정말 못했어요. 응? 그런데도 본인은 지금이라도 죄책감 조금 느끼는 거지. 그때 당시 삼촌 힘들고 뒤에서 눈물 흘린 거 모르잖아. 본인 때문에 울고불고 한 거 모르지. 네. 몰랐어요. 응? 본인 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본인 다 해줬어? 학생 놀이 다 했어? 네. 응? 네. 안 사고 힘들게 했어? 네. 사고 쳤다는 게 아니야. 사고 한 번 안 치고. 그분은 자기 죄책감에, 본인 삼촌도 자기 죄책감에 본인을 길러준 거나 마찬가지야. 힘들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서로 위로가 됐던 거야. 삼촌도 넣기면서 위로가 됐던 거고. 이건 얘기해 주는 거야. 응? 버티게 해줬대, 자기 자신을. 안 그랬으면 삼촌 더 먼저 갈 수도 있어. 딸이라잖아, 내 딸이라잖아. 이제는 놔줘. 삼촌을요? 놔줘야 되지? 응? 가야지 이제 저분도. 응? 그 애써서 웃는 척하지 말래. 응? 왜 애써서 웃는 척하는 걸 모를 것 같아? 응? 어? 화장 잘 됐는데. 화장 본인 얼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초장에 오자마자 본인 눈물 터트리라는 이유가 그게 응어리야, 가슴에. 이게 밀려오는 거야, 나한테. 확. 밀려오는데 나는 태어난 척해. 그래서 극락증 보내줘 본인이. 길은 열어줘야지. 그게 사람 죽으면 저승문 열어야 돼. 가야 돼. 본인은 술 먹지 마요. 응? 술 먹지 말라고요? 가, 삼촌이 그래. 야, 술 좀 먹지 마라 그래. 저 어디 술이
여기 친구들이 왔거든요. 대전에 왔어요, 친구가.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조금만 더. 몇 년생이에요? 제 95년생. 사실 꿈자리를 물어보려고 왔는데 처음 보자마자 꿈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내가 초장에 온 걸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질문 좀 열어달래. 그러면 삼촌이 맨날 꿈에 나타나면 항상 저를 지켜줬거든요. 제가 막 물에 떠내려가려고 하면 옆에서 삼촌을 잡아, 나 허리 잡아봐 이러고 제가 허리를 잡고 있고 나중에 삼촌이 여기 뒤꿈치가 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깼어요. 근데 이제 삼촌이 기증을 하셨거든요. 몸, 장기. 장기 기증을 하셨는데 그 날이 날짜가 잡혔었어요. 그날 꿈을 꿨는데 처음으로 삼촌이랑 대화를 한 거예요. 나 멀리 간다 이제 삼촌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으려고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가셨어요. 근데 그 손이 너무 따뜻했는데 아주머니인데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건 무슨 조상이야. 진짜야. 빌문은 잘 열어서 보내드려. 그게 본인 도리야.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러잖아요. 한이 많으면 저승을 못 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너무 울지도 말라고 그러고. 응? 근데 본인이 내잖아. 삼촌을 보는 거 보면 딸이야. 응? 더 애착이 가고. 그러니까 더 못 떠나고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 그러다가 놓쳤잖아, 가는 길을. 그 풍파를 본인이 겪었어야 되는데, 네? 겪고 같이 움직이는데, 그때 삼촌 따라갔으면 같이 저승까지 가는 거야. 제가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삼촌은 가는 길을? 아, 가자. 죽자. 본인은 못 막지. 본인이 죽은 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막아. 아,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삼촌한테 갔었으면은 막을 수 있었을까? 못 막았다니까. 삼촌은 그 전에부터 마음이 움직였던 게 있었단 말이야. 내자 삼촌도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이야. 맞아요. 늘 항상 그랬어요. 근데 늘 항상 자기가 죄가 많다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일 큰 죄는 자살하는 죄가 제일 커. 60을 한갑을 못 넘겨가도 저승길 못 가. 그래서 자손들이, 새끼들이 그 길을 열어주는 거. 10대 왕문을 열어서 저승길은 가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초장에 내가 꿈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거. 응? 근데 저 꿈에서 제가 전번에 꿈을 꿨는데 이거 뭐죠? 이게 손에 한 번으로 세 명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리고 다 한자예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이.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막 목에 엄청 막 부으더니 막 여기서 제
제 영혼은 따로 있고 여기서 아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안에 말 너무 심한 얘기를 해요. 되게 심했어도 그래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잖아 이거는 이제 길문을 잘 닦아주면서 본인을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 저요? 응. 근데 제가 테스트인가 신받는 건 아니야. 뭐가 나를 움직이는지 왜 내 옆에 있는지 내가 따라 들어왔다. 지금 얘기 못 해주는 거야. 왜요? 저런 분들은 그냥 나중에 내가 헷갈려. 맞지. 저분들을 처단을 잘 온 이유를 정확하게 본인 몸에 싫든지 우리 몸에 싫든지 싫어서 풀어낼 거 풀어내고 쳐내줄 거 쳐내주고. 많이 있어요? 많아요. 혹시 여자분도 계신가요? 그렇죠. 여자분 남자도 있고요. 여자분 아무 말도 안 하시나요? 할머니도 있고 젊은 셋도 있고. 와. 제가 기문살이 있나 봐요. 있지. 제일 많이 옆에 있는 게 여자 귀신인데. 여자요? 애기만 한 3살짜리 애기도 있고. 애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저를 낳아준 아빠가 돌아가셨나요? 아빠는 살아 계시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어. 근데, 모르겠다. 돌아가신 남자도 있어. 누군지 모르겠어, 이분은. 돌아가신 남자가 있어요. 근데 저를 알아요? 모르지. 그걸 지금 대화를 못하니까. 내가 많다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는 사람으로 형태로 보나요? 그럼요. 이렇게 인간 형태로 보여요? 검은 물체지. 여자형 물체하고 남자 물체하고는 달라. 아, 물체로 보이고 막 눈, 코, 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 코, 입은 없지 지금은. 와. 영혼이잖아, 영혼. 혼백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잘 풀어야 돼. 자, 나중에 기문이 더 열리면 본인은 이제 무당되는 거예요. 아, 수다잉. 제 팔자가 무당은 아니죠? 사람은 무당 팔자가 완전 무당 팔자도 있고 인생에 꼬이고 꼬여서 무당이 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미리 막을 수는 있어. 못 막으니까 무당되는 거야. 저분들 계속 내 주변을 논다고 그래봐. 왜 그러지? 본인 팔자야 되잖아. 사주팔자. 나도 내 사주팔자가 이러니까 목사님. 제 사주팔자가 뭐예요? 본인 사주팔자 되잖아. 신이 나를 왕래하는 사주. 신이 나를 왕래하는 그게 귀문도 열리는 거고 천궁도 열리는 거고 몸에 내가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팔자 내가 태어나서 부모밖에 없는 거야. 그게 팔자가 전생에 업이 많으니까 이 생에 와서 업을 풀라고 오는 거야. 죄가 많았다는 거야. 제가 아이를 버렸나요? 응, 아니지. 아이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야. 혹시 나라를 팔아먹었나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팔자들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더 큰 복을 줘야지 죄를 깎는 거야. 죄가 없어지진 않아. 덕을 쌓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덕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럼 제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도 덕을 쌓는 거 덕을 쌓는 것도 있지. 근데 내가 잖아 이거 우리 귀신들도 마찬가지잖아. 본인이 한 명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구슬하면 본인의 양과 조상들 다 풀어매겨주잖아. 이것도 더 큰 덕을 보이지 않는 덕이잖아. 배고픈 사람한테 길 가던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것도 아사공덕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구슬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풀어낼 거 없잖아. 보내줄 건 보내주고 본인 처음 먼저 따라온 본인 삼촌도 보내줘야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 얼굴이 우리가 밝게 보여. 본인이 아무리 밝은 척해도 우리 눈에는 밝게 하나도 안 보여. 마스크를 12개를 써도 그래. 얼굴을 가려놔도 그래. 왜? 앞에 혼이 먼저 있으니까. 이분 혼이 울상인데? 제 앞에 누가 있는데요? 아까도 분명히 얘기해줬잖아. 삼촌도 있고, 본인도 부모도 있고. 어? 아, 여기 많다고. 제 뒤,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건 본인 팔자야. 아, 지겨워. 이제 이걸 본인이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본인만 힘든 거야. 결국은 내가 넉다운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나도 내게 이 세상을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왜? 너무 크게 밀려오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일을 한치 앞도 몰라. 그건 맞죠. 명이 이만치여도 지가 죽는다는 길은 어쩔 수 없어. 지가 죽는 건데. 뭐. 그러니까 하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 거역하는 거지. 그 죄는 무지 커요. 3대를 망한다고 했어. 자살하는 죄. 아까 술 먹지 말고. 아, 저 물어볼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여기서 대전으로. 그래서 직장도 지금 그만뒀는데 대전으로 가는 건 갈 수 있어요. 가면 더 좋아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있는 게 더 좋아요? 원래는 3년을 더 있는 게 더 나은 거지. 천안에서요? 어디 이동하지 않고? 3년이요? 3년을 더 있으라고요? 30살까지요? 몰라, 3년. 내가 본 나이를 모르니까. 3년을 여기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대전으로 가면 가도 큰 변화는 없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좋은 게 그런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 좋게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큰 변화가 없어. 있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면. 아... 지역에. 왜 굳이 옮겨서? 천안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자리는 급하게 얻지 마요. 네. 응? 9월달이 돼야 진짜 직장 문 열리니까. 음력 9월이요? 그럼 10월달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또 갔다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그만둔 게 아닌데. 어? 이거 지금 제가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내잖아. 그만두든 뭐하든 타인이든 인간의 구설이 올라가고 움직이다 보면 내가 타켓이 되는 거지. 그런 거야? 정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억울하는 거야.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 그치, 억울한. 이런 것들이 나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화나세요? 내가 초장에 나는 본인 왔을 때, 저 앞에 사람들 먼저 봤다고. 약간 울분하고 터쳐버려야지 저분들이 한이 좀이라도 풀리겠지. 애기가 그냥 참는다고 엄마가 보면 몰라? 아니요. 알아. 똑같은 거야. 그 안에 걸 보니까 어린이들은. 본인만 보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분도 보고. 본인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본인이 힘들 수 있지. 제가 저만 힘든 거죠? 본인 주변은 같이 뭐 움직이다 보면 같이 나한테 뭐 차를 타고 움직이다 보면 나가 다쳐. 같이 움직이다 보면 같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왜 나가 화가 나한테 오는 거니까. 아 그런가. 너무 앞장서지 말고 정의를 따지지 말라는 거야. 욱하지 말라는 거죠? 저 한 가지 더요. 저희 아빠 좀 봐주세요. 그거는 지금 못 봐. 왜요? 그거는 오늘 본인 보러 온 거니까. 저요? 본인 아빠에 대한 거 다 본인도 제대로 모르잖아. 근데 뭘 얘기해줘. 그냥 너무 불안해서. 본인 먼저 생각해 지금. 지금요? 아 뭔가 답답한데? 뭔가 저걸 해결해야지 본인이 터지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터져. 아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 왜 그러냐. 왜 답답한데요? 왜?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났잖아. 아니, 저... 그러니까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 올 때는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끌고 오니까 오는 거지. 들으라고. 근데 본인은 본인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여기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아 여기 사람. 왜? 본인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이거 되게 이기적인 거지. 응? 진짜 본인 삼촌 지금 오갈 데 없고 허물 진짜 누더기 옷에 아무것도 옷 없고 저렇게 피 흘려서 들어온다고 본인 본다면. 본인이 안 도와줄 것 같아? 아니요. 도와주지. 왜? 근데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이 못 도와주는 거야. 그럼 제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본인이 무당이야? 아니잖아. 그럼 언젠간 보여요? 그게? 본인이 신을 받아야 보이지. 그쵸. 그거는 안 보이죠? 모르는 거야 그거는. 꿈속에 보이든지 뭐 하든지 움직여지든지 그것도 다 보이는 거야. 그럼 만약에 꿈속에서 엄청 이쁜 옷을 입고 있으면요?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못 봤으니까 내가 지금 왔을 때는 힘들게 왔으니까 본인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